안녕하세요. 개인 스마트폰 번호 식별을 할 수 있는 QR코드 만드는 법, 그리고 전화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번호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 어플을 열어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딱 뜨거든요. QR 체크인이라는 버튼이 네이버 어플 상단에 있어요. QR 체크인,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요. 이곳을 손으로 터치를 해줍니다. 터치를 해주면 자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. 이 화면 면은 내가 안심번호를 발급받겠다라는 동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.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. 목록의 항목이. 이것을 내용을 읽어보시고 체크를 다 해주셔야 돼요. 아래 오른쪽에 확인해가지고 활성화가 됩니다. 이곳을 터치를 해줘요.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. 자, 인증 요청하기 전에 이 앞에다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11자리를 숫자를 기록하시고 인증 요청을 해주십니다. 그러면 문자가 날라와요. 여러분들 휴대폰에 인증번호 6자리가 나오거든요. 예, 6자리 1, 2, 3, 4, 5, 6 이렇게 쳐주시면 아래 버튼이 확인이 활성화가 돼요. 확인을 누르면 화면이 뜹니다. 입장을 위한 QR코드 가운데에 제가 가림막을 해놨는데요. 이거는 제 인증하는 QR코드가 떴기 때문에 예, 가림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안심번호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발급이 돼요. QR코드를 인식하는 기관에 가면 이 화면을 내놓으면 되고요. 자, 식당 같은 데 가면 전화번호 기록해 주세요. 여성분들은 미장원만 가도 전화번호 적으라고 하더라고요. 기록하는 곳에 내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안심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 기능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.